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2월 경찰서장 부임 이후 8개월 동안 막말을 견디다 못한 직원 4명이 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는 등 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장은 욕설과 막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충북 소방본부에 격려 방문한 국무총리를 경호하던 청주 청원경찰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서장이 차량 밖에 있는 직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경호 담당 직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다고 꾸짖습니다. 다른 날에는 집회 대응에 관한 충북경찰청장 주재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자료를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혼냅니다. 직원은 이날 거리행진 집회에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이유로 또 질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이, 네가 그렇지. 쯔쯔쯔쯔 하면서 에이, 아마 그러면서 제 가슴을 내쳤고요. 제 옆에 같은 젊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지난 8월 계장으로 승진한 뒤부터 두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다면서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번 달부터는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서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악몽을 꾸고 잠을 자다가 하루에 서너 번씩 깨서 잠을 못 이루는. 이 밖에 전임 경비작전계장도 6개월 만에 공로 연수에 들어갔고 범죄예방대응과 직원 2명은 퇴직했는데 모두 해당 서장의 막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소문이 돌면서 감찰이 시작됐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진술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서장은 당시 구두 경고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나서 서장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경찰청은 다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후배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